0092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은,는 동사의 영업부문은 약국영업부문, OTC/DTC, 병원영업부문, 에트세터러, 유통영업부문, 생수영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쌍화탕류, 우황청심원, 베니톨, 비타500, 광동 옥수수 수염차 등이 있으며 2012년에는 3다수 판매권을 획득하여 생수 사업을 시작함. 동사의 매출 대부분은 국내 매출로 약국용 일반 제품과 병원용 제품 및 유통 제품으로 대분류할 수 있음. 기업 개요 -1963년 10월 한방과학화를 창업 이념으로 의약품 개발 기업으로 설립되어 서울 본사와 경기도에 식품공장 및 KGMP 공장을 두고 사업 영위 중임. -한방감기약 쌍화탕류 및 우황청심원 등의 제품은 OTC 사업부가 항암제 등은 전문의약품 사업부에서 생산하고 있음. -또한 유통사업부에서는 비타민C, 비타500과 광동 옥수수 수염차 등을 판매하는 가운데 2012년 제주개발공사로부터 3다수 판매권을 획득. 생수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재무 -주요 의약품의 양호한 매출 성장과 신제품 출시 등에 따른 식품 부문 호조. MRO 부문의 매출 신장 및 기타 부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연가율의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과 지분법이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소폭 상승. -의약품 부문 및 식품 부문의 시장 확대와 함께 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개발, 액티비티 음료 시장 진출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 반영 등으로 성장 및 수익 상승 전망.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광동제약의 시가총액은 3,1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광동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34위입니다. 광동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5,242만 800신한 주입니다. 광동제약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광동제약의 퍼은 13.4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5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12,4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8번지억 원, 466억 원, 44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7번지억 원, 456억 원, 255억 원입니다. 광동제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64%이고 유보율은 931.7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3.69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4-1.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7-3.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의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0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220원보다 1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13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광동제약의 종가는 6,060원이며 주가가 광동제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의 종가는 6,060원이며 주가가 광동제약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광동제약은 는 거래량 15만 2,700가 흔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2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7,403주, JP모간에서 33,36주, 키움증권에서 29,201흔8주, 삼성에서 23,33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68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화에서 3,500주, 시티그룹에서 28,000주, NH투자증권에서 13,607흔7주, 삼성에서 12,38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2,26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1,49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315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광동제약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